우리는 암 경험자입니다. 어느 날 암이 찾아왔고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어느새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을 열고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하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차를 마시고 요리를 하며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암 진단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 같지 않습니다. 암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을 멈추고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차분히 책을 읽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나의 일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당신의 일상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오늘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오늘을 기록하며 우리는 특별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암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접었던 날개를 펴고 태양을 향해 하늘 높이 비상하는 새처럼 우리는 편견을 깨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술처럼 빛나는 우리는 암 경험자입니다.